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모드로이드 엘도라5입니다. 다양한 마이너 슈퍼로봇들까지 프라모델로 등장하는 이 모드로이드 시리즈. 자, 이번엔 이 애니메이션 건소드에 등장하는 메카 엘도라5가 발매가 되었는데요. 본편의 주인공 기체인 단오브 서스데이와는 이 완전히 다른 용자 패러디 기체라서 그런지 이 주인공보다 더 인기가 있었던 그런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모드로이드로 등장한 엘도라5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렇게 구성 메카를 살펴보면은 총 5대의 메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편에서는 각 메카의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번 모드로이드를 만들면서 각자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가 이제 그랑 헤더, 그리고 보디건더, 파워엔더, 나이스푸터, 그리고 핑크 아미고, 유일하게 본편에서 이름이 나왔던 그 메카죠. 자, 이렇게 총 5대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각종 파츠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보시면은 기본적인 이런 스탠드에다가 이 필수적인 이런 파츠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초합금혼 같은 느낌으로 장식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센스가 좋은 게 막 부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제품이다 보니까 이 부품이 이리저리 좀 흩어질 그럴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스탠드이자 이 그 거치대 같은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몰아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잊어버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같이 이렇게 두면 되니까요. 참 요건 참 센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이제 스탠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요 돌기 부분에다가 그랑헤더 같은 비행용 기체를 이렇게 꽂아주면은 요런 식으로 비행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그랑헤더부터 한번 메카를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그랑헤더. 자, 그랑헤더는 이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처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몸통 박치기를 했던 바로 그 이제 1호기 메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빨간색에 엔그레이빙이 이렇게 도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 머리, 헤더라는 이름이 이제 그 머리 쪽인데 각각의 메카가 그 부위를 이제 그 이름에다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안쪽에 있는 이 파츠는 원래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이 파츠 자체가 이제 불량 사출, 그러니까 오류가 있어가지고 아예 전부 다 이렇게 이제 하얀색으로 사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수정 파츠가 오면은 이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랑 헤더가 이렇게 아주 멋들어진 제트기 형태로 나와줬고요. 자, 다음은 보디 건더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아담한 사이즈의 보디 건더인데. 이름이 이제 보디 건더라다 보니까 이제 몸통을 담당하는 파츠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몸통을 전체가 이제 다 이 보디 건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장식으로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어느 부위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굉장히 작고 귀여운 이제 독수리의 모습인데 독수리인가요? 메인가요? 이거.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디 건더가 나오셨는데 본편에서도 정말 짧게 등장합니다. 이게 사실 각 메카가 나오긴 하지만 곧바로 그냥 합체 시킨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본편에서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설정 이미지로만 이렇게 확인을 했다가 이렇게 모디로이드로 나오면서 이 보디건더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날개도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자, 다음은 파워핸더입니다. 자, 이렇게 약간 투박한 형태의 비행기 모습인데 약간 비행기긴 하지만 좀 수송성 같은 느낌도 들고요. 굉장히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있지만 약간 좀 네모네모 해가지고 굉장히 좀 뭐랄까 투박해 보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근데 보시다시피 바로 이게 어느 파츠가 될지 딱 눈에 보이시죠? 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요거는 이제 팔 부분이 이제 됩니다. 근데 팔 부분이 되면서 동시에 이런 부분이 이제 몸통이랑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팔과 이 몸통을 동시에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이제 몰딩으로 이게 무늬가 이게 들어가 있고요. 앞쪽은 이렇게 창문 부분도 이렇게 부품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모로 요 파츠는 뭐랄까 좀 색상이 그나마 좀 화려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부품 분할이 꽤나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뭐 그냥 평범한 그냥 약간 볼테스5 같은데 보면 또 이렇게 비슷한 기체가 하나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자, 다음은 나이스 푸터. 자, 이 유일하게 전차 형태인데
날개가 있는 걸 보면은 이렇게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날 때 여기가 슉 올라가면서 이렇게 슉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설정상에서는 비행이 가능하긴 하지만 좀 짧은 시간만 비행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건 이제 합체할 때 쭉 올라가서 같이 공중에서 합체하는 그런 설정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작은 수초만이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비행 부스터를 넣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탱크 같은 느낌인데 아래쪽에 이렇게 캐터필러가 있긴 하거든요. 굉장히 투박하긴 하지만 뭔가 탱크라기보다는 뭔가 그냥 건물 같은 느낌이기도 하네요. 자, 위쪽에 이제 콕핏이 따로 있고요. 그래도 나름 무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본편에서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여기 캐터필러 부분이 발 쪽으로 가서 이제 생긴 건 이족 보잉이지만 정확히는 이제 이족 보잉이 아니라 이렇게 롤러 이동을 하는 그런 기체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파츠가 아닐까 싶어요. 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파워 푸터가 나와줬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가장 덩치도 크고 본편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보여줬던 핑크 아미고. 자, 유일하게 이 본편에서 정말 중요한 메카 중에 하나로 등장하기도 하고 등장신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핵심적인 이 스토리 키 아이템 같은 메카로 나와줬는데요. 이 멤버인 치즈루 멤버의 마지막 기체라고 합니다. 본편상에서는 이 치즈루가 이제 노년에 노환으로 이제 사망을 해서 없는 그런 상태여가지고 원래 사체 합체만 나오고 이제 상대를 하다가 배터리가 부족한 상황이 나오죠. 그때 이제 이게 단, 네, 주인공의 기체인 단이 이걸 이렇게 날려줘가지고 합체를 하는, 그리고 극적으로 이제 아주 감동적인 씬이 나오면서 역전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확실히 이 핑크 아미고의 그 느낌 자체가 단순히 백팩 같은 느낌보다는 진짜 거대한 비행선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보디건더랑 이제 그 좀 컨셉은 비슷하거든요. 사실 똑같은 새 종류라 컨셉은 비슷한데 존재감만큼은 이 핑크 아미고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깨알같이 이렇게 부스터 같은 부분이라던가 스탠드에 올라있는 이제 올릴 수 있는 이런 조인트 같은 부분도 아주 깨알같이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 이 다섯 개의 메카 중 가장 이 스토리라고 해야 될까요? 시나리오? 서사가 있는 메카다 보니까 좀 애정이 가장 많이 가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다섯 대의 메카를 바로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엘도라5로 합체를 시켜봐야겠죠? 자, 렛츠고 엘도라도! 자, 먼저 이 그랑 헤더부터 변형을 시켜줄텐데 일단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렇게 자, 엘도라5의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을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네, 이런 식으로 힘을 줘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잠깐 옆에다 두시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고정 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먼저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쪽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살짝 들어서 이런 식으로 먼저 분리를 시켜주시면은 이렇게 쉽게 분리가 됩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얼굴이 보이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어깨 파츠가 되거든요. 자, 어깨 파츠를 먼저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자, 조인트를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몸통이 되는데 몸통이라기보단 머리죠. 머리와 백팩이 됩니다. 자, 이 부분부터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자,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살짝 뒤쪽으로 네, 이렇게 당겨줄 수 있습니다. 이거 살짝 뻑뻑했네요. 네. 자, 이렇게 당겨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빼서 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연장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목 부분을 연장시켜준 다음에 머리를 올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 조인트는 그대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주시면은 일단 이 상태에서는 날개도 양쪽을 이렇게 세워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이 뿔 부분을 먼저 이렇게 붙여주도록 합니다. 원래는 마지막에 이렇게 펼쳐지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일단 전 이런 식으로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이 어깨 파츠가 있죠. 어깨 파츠도 살짝 변형이 되는데 일단 아래쪽에 있는 이 파츠를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조인트, 어깨 조인트가 되는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내려주시고 위쪽으로 와서 아까 빼놨던 어깨 파츠를 여기다가 장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어깨 파츠가 완성이 됐죠. 반대쪽도 똑같이 이 부분을 잡고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준 다음에 조인트를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슬라이드 기믹이 있어요. 이렇게 슬라이드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눌러주게 되면은 아주 단단하게 어깨 파츠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는 준비가 완료가 됐고요. 자, 다음은 파워 핸더. 자, 파워 핸더는 여기가 양쪽에 이제 팔이 되는데 일단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중 경첩으로 이렇게 이중 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팔이. 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먼저 펼쳐준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중 힌지로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를 잡고 뒤쪽으로 쭉 당겨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약간 간격을 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펼쳐주시고 자, 여기 이중 힌지를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쭉 당겨서 이렇게 돌려서 펴주시면 돼요. 참고로 저는 여기가 지금 살짝 희게 떴는데 여기가 조인트가 생각보다 좀 뻑뻑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파손의 위험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조인트를 살짝만 아주 살짝만 갈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펼쳐준 다음에 양쪽에 있는 요 팔을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요거는 원래 사실 이게 정석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가동과 이제 프로포션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꺾어주는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있는 이 날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접어서 안쪽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기수 부분이 이렇게 반대쪽으로 올 수 있도록 여기를 잡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반대쪽으로 돌려서 이런 상태로 여기도 돌려서 이런 상태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메카? 네, 그런 형태의 합체 기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파츠를 미리 빼두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자, 이 상태에서 따로 분리시킨 다음에 여기에 나중에 이제 주먹이 들어갑니다. 자, 반대쪽도 일단 이 부분은 자, 따로 파츠를 떼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거치대에 그대로 이제 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파츠는 잠깐 옆에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보디 건더. 자, 아주 귀여운 형태의 보디 건더. 자, 보디 건더는 일단은 여기 꼬리를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이 발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위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게 스토퍼가 있기 때문에 여기 싹 걸립니다. 자, 걸릴 때까지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머리. 머리는 뒤쪽으로 쭉 돌려준 다음에 한 바퀴 돌려주시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도 그대로 합체가 되지만 자, 추가적으로 이렇게 아주 센스 있는 프로포션형 파츠를 하나 넣어줬습니다. 자, 머리를 이렇게 잡고 분리시켜주시면은 어이구, 부리까지 빠졌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주면은 조인트가 나오게 되죠. 이 조인트에다가 이 조인트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은 자, 이렇게 자, 보디 건더의 파츠가 완성이 됐습니다. 갑자기 살이 쪘죠, 여기. 자, 이 상태에서 잠깐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가장 부피가 큰 나이스 푸터. 자, 일단은 여기 이 부분,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떼서 이 총 부분을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힌지가 있죠. 이 기준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에도 따로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 총을 이렇게 넣어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 파츠는 잠깐 옆에다 두시고요. 자, 다음은 나이스푸터의 몸통인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나와졌죠. 어느 정도 이제 변신이 좀 가늠되시죠? 자, 일단은 이 앞쪽에 있는 여기 이 캐터필러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리시킨 다음에 잠깐 옆에다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관절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절 그리고 이 변신용 관절이 따로 있는데 자,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세워서 이런 식으로 쭉 당겨서 자,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관절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여기를 이렇게 세워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오, 순식간에 어느 정도 다리가 지금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발 부분을 그냥 올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올려서 각도를 맞춰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주시고 양쪽을 나눠주도록 합니다. 자,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파츠는 이렇게 접어서 완벽하게 프로포션을 좀 생각한 그런 모드로 이제 변형을 시켜주시고요. 자, 이러면 일단 하반신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는데 자, 뒤쪽에 이런 파츠가 하나 있죠. 자, 바로 주먹 파츠입니다. 주먹 파츠를 이쪽에서 꺼내주시면 돼요. 자, 여기를 자, 여기가 굉장히 좀
조인트가 뻑뻑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주먹을 뺐습니다. 자, 주먹은 잠깐 옆에다 두시고, 자, 요 상태에서의 끝이 아니라, 자, 하체는 잠깐 아래 두고, 자, 요 캐터필러 파츠, 이 캐터필러 파츠가 원래는 여기가 접히고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변형되는 완전 변형 형태였는데, 자, 아무래도 이 모데로이드에서는 그쪽까지는 이제 재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따로 이제 파츠 변형, 그러니까 파츠 자체를 분리시킨 다음에 변형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쪽에 있는 캐터필러를 나눠준 다음에 여기를 가운데 이렇게 합쳐주면은, 자, 본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접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여기도, 자, 이렇게 접어서 이 상태로 만들어주시고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떨어졌네요. 분리시킨 다음에 캐터필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파츠가 되거든요. 요건 옆에다 두시고, 아까처럼 똑같이 이 파츠를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홈이 있죠. 이 홈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순식간에 이 본편에 나왔던 그 모습대로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요 캐터필러는 어디에 쓰이느냐? 바로 여기하고 이쪽 발 뒤꿈치와 여기 안쪽에 텅 비어있는 이 부분을 채워넣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일단 안쪽에 들어가는 파츠는 이렇게 생긴 캐터필러 파츠. 자, 여기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자, 이 파츠를 이런 식으로 넣어서 안쪽까지 쭉 밀어넣어주면 아주 간단하게 수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인트를 그 연결해가지고 결합하는 느낌보다는 되게 수납하는 느낌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조인트가 따로 있죠. 뒤꿈치 부분은 여기 이렇게 생긴 캐터필러 파츠를 뒤쪽에다가 넣고 쏙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쏙 넣어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확실히 본편에서 캐터필러로 움직이는 이족보행 아닌 이족보행 같은 느낌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모데로이드로 완벽하게 재현을 해줬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태로 두면은, 자, 하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핑크 아미고. 자, 핑크 아미고는 변형이 간단해요. 일단은 여기 다리 부분을, 자, 이런 식으로 분리시킨 다음에, 아따가라, 이 따가우니까 조심하세요. 여기 되게 날카로워요.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분리시킨 다음에, 자, 보시면 요 파츠를 딴 데 두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홈과 조인트가 있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안쪽에다가 결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조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 자, 위쪽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주 균형 있는 요 파츠가 이렇게 완성이 되죠. 요 상태에서 여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백팩이 되는데, 백팩 상태에서 날개를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돌려서 펼쳐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 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뒤쪽으로 쭉, 네, 그냥 뒤쪽으로 보듯이 이렇게 당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백팩 파츠가 이제 형태 자체는 완성이 됐는데, 자, 본편에서 날개가 쭉 펼쳐지는 그런 연출이 있죠. 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파츠를 떼준 다음에,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이제 프로포션용 파츠가 있습니다. 자, 이 안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서, 자, 보시면은 이쪽도 이렇게 따로 고정이 됩니다. 이 상태로 고정을 시켜주시면은, 자,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 날개가 완성이 됩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떼서, 자, 이 옆쪽에다가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핑크 아미고도 준비가 완료! 자, 이제 아까 준비했던 요 하반신 파츠, 그리고 자, 팔 부분을 이제 합체시켜 줄 텐데, 제가 여기를 잘못 돌려놨네요. 반대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이 부분, 이 기수 부분이 앞쪽으로 올 수 있도록, 자, 요 상태에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합체시켜 주는데, 여기가 완전히 진짜 딱 그 여유 공간 없이 딱 맞아 떨어지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합체시키기 전에 한 번 더 여기가 완전히 이제 결합이 됐는지, 그리고 양쪽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틈 없이 이렇게 맞춰졌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제 합체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어쨌든 요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슬라이드, 안쪽에 슬라이드가 있고 여기 슬라이드 돌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맞춰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고정이 되죠. 자, 여기다가 아까 빼놨던 이 바디 건더. 자, 보시면은 이 바디 건더에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슬라이드 기믹이 되고 안쪽에 조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조인트끼리 이제 결합이 되는 그런 방식인데,
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은 다음에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결합을 해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죠. 자, 그리고 뒤쪽이 텅 비었는데 이제 뒤쪽에는 아까 빼놨던 이 그랑 헤더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랑 헤더에 여기 조인트 3개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조인트 구멍 3개 여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슬레이드 하듯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완전히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맞춰서 결합. 아래쪽도 자, 이 부분을 넣은 다음에 여기가 완전히 자, 여기가 쭉 들어갔죠. 네.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이 세 개의 조인트가 딱 맞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맞춘 다음에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면은 아주 단단하게 상체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깨 파츠가 하나 있었죠. 보시면은 여기 이 비어있는 요 조인트에 이 어깨 파츠를 넣어주시면 돼요. 참고로 어깨 파츠도 앞뒤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이쪽에는 구멍이 없죠. 반대쪽에는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조인트 구멍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홈이 있는 이 부분이 뒤쪽으로 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맞춰가지고 이 구멍에다가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반대쪽도 이렇게 떼서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주 듬직한 어깨가 이렇게 순식간에 완성이 되고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이 주먹 파츠 아까 다리에 있었죠. 자, 이 주먹 파츠는 그냥 안쪽에 보시면 이게 텅 비어 있어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안쪽에 여기하고 이쪽에 조인트 이 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참고로 여기가 이런 식으로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를 펼쳐주셔야 돼요.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은 순식간에 본체가 완성이 됐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 뒤쪽에 있는 이 조인트 그리고 여기 조인트. 자, 일단은 아까 빼놨던 요 파츠 뭐였죠? 이거 푸터. 이름이 참 익숙지가 않네요. 자, 이 푸터 그리고 자, 이 핑크 아미고를 넣으실 텐데 일단 이 푸터부터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기 슬라이드 기믹 하나 있거든요. 이 슬라이드 기믹을 이쪽에다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쭉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여기에 조인트하고 이쪽 이렇게 세 개의 조인트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중 여기 1대1로 맞춰서 각각의 조인트에 결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맞춰서 여기에 삼선일체 같은 느낌으로 쭉 넣어서 고정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체가 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노익장 용자 엘도라5가 완성이 됐습니다. 멋있네요 진짜. 이 보시면은 진짜 이게 모데로이드의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진짜 그 원작에 나왔었던 그 엘도라5를 그대로 이렇게 재현을 해줬습니다. 더군다나 이 변형 파츠가 이제 최소한으로 해놓은 그러니까 완전 변형에 가까운 그런 느낌으로 나와줘가지고 뭐 프라모델계에서는 진짜 이 모데로이드의 퀄리티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몇 개나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자, 어쨌든 정면으로는 보면은 이렇게 나와줬고요. 아주 위험 넘치죠. 자, 옆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아이고 날개가 조금 떨어졌네요. 네. 자, 옆쪽으로 보면은 등짐이 조금 있긴 한데 상당히 육중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어우, 핑카미고의 존재감이 엄청나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 전체적인 이런 프로포션이라든가 퀄리티가 어디 하나 진짜 빼먹을 거 없이 아주 완벽한 그런 형태의 엘도라5가 나와줬네요. 자, 사실 이 모데로이드 엘도라5가 처음에 이제 그 모데로이드로 단 오브 서스데이 주인공 기체가 한번 나와주긴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안케이트가 들어가가지고 거기 목록에 엘도라5가 있긴 있었습니다. 뭐 볼케인도 있었고 뭐 다른 그 프리실라의 기체였죠.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기체도 있었고 좀 다른 이제 그 단 오브 서스데이 말고 이제 다른 계열의 그 기체들도 원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단연코 이 건소드 계열에서 무조건 꼭 내주세요 라고 했던 이 1위는 이 엘도라5였거든요. 이게 실제로도 안케이드 때
다른 제품들 다 제치고 1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열, 건서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열의 메카 중에 1위로 나왔던 그 이제 기체라고 하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건서드에 나온 이 엘드로5가 생긴 것도 생긴 거고, 이 작중에서의 활약도 굉장히 이제 좋은 편이어가지고 인기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오히려 주인공보다 더 매니악한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이 엘드라5가 나온 제품 자체는 예전에 나왔던 그 로보톤 시리즈의 창구 출품, 실제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슈퍼로콘 초합금, 그쪽으로 나온다고도 얘기가 있었다가 다 무산이 되고, 이후에 이제 레진킷으로 하나만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와, 세월이 지나서, 거의 한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완벽하게 모델로이드로 나온 모습을 보니까 참 감회가 서럽습니다. 진짜 이 노익장의 그 구시대적인 그런 용자,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그런 로망이 아닐까 싶어요. 아주 좀 멋있습니다. 그냥 어쨌든 자, 군데군데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일단 얼굴이 일단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참고로 이 모델로이드는 지금 스티커는 일단 가슴팍하고 이런 몇몇 부분, 머리하고 눈 부분은 이제 스티커로 쓰이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얼굴 부분은 이렇게 다 눈 부분이 이제 도색이 돼 있습니다. 턱도 도색이 되어 있고요. 뿔 부분도 굉장히 화려하게 도색으로 나와줬는데, 여기 이 부분은 좀 이슈가 있었죠. 원래는 빨간색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파츠 분할을 잘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출을 잘못했는지 여기가 원래 빨간색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품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하얀색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AS 파츠를 따로 보내준다 그랬는데, 솔직히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포인트가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또 나쁘지 않더라고요. 딱히 어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파츠가 나와도 왠지 안 갈아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얼굴이 나와줬고, 안쪽에 자 이렇게 자 이 보디 건더가 원래 얼굴이 좀 이게 작았으면 굉장히 좀 초라했을 법한데, 이 부분을 그래도 원작에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뚱뚱한 이런 파츠를 이제 따로 내줘가지고 상당히 이 원작 구현에 진심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이 파츠로 이제 구성을 해야 자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입이 벌리고 안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죠. 자, 요게 이제 원작에서도 나왔던 무기 중에 하나인데, 범버 킬러라 그래가지고 요런 파츠가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범버 킬러라고 해서 이렇게 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요런 깨알 같은 파츠도 이렇게 그대로 지원을 해줬고요. 당연히 이렇게 똑같이 닫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어깨도 이렇게 도색으로 깔끔히 나와줬고요. 엔그레이빙이 생각보다 굉장히 아주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본편에서 나왔었던 무기 중 하나인 이제 무장, 주먹. 이제 주먹이 사실상 이 엘드라5의 대부분의 이제 무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따로 떼주고, 자, 여기를 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 파츠가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파츠고, 보시면은 엘도라 피스터였나요? 피트너? 피스트? 어쨌든, 네. 엘도라 피트너일 겁니다. 아마도, 네. 이 상태에서 자 파츠 중에 자 여기 이런 파츠가 있는데, 자 여기하고 여기 이 파츠, 자 여기가 아이고 저기가 빠져버렸네요. 네. 자 이 부분을 따로 준비를 해주도록 합니다. 참고로 이 거치대 그대로 이제 그 장착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염려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파츠를 다시 재조합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손을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끼워 주시고요. 그리고 자 손을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자 여기 이 부분이 원래 원작에서 철컹 열리면서 이렇게 피스트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형태의 무장이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열려서 안쪽에 이 조인트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합체시켜 주면은 자 엘도라 피트너가 완성이 됩니다. 피트너인지 피스트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자 여기에 이제 주먹으로 이렇게 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다만 이 파괴가 됐죠. 한쪽 팔이 이쪽 팔이었죠. 여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상태는 엘드라5이기 때문에 위력이 상당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구현을 시켜줄 수 있는데 하나가 더 있죠. 자, 요 피트너 파츠를 다시 떼주고 자, 주먹을 한 번 더 떼준 다음에 자, 이게 재조립이 은근히 귀찮긴 합니다, 사실. 자, 이런 식으로 부서지지 않도록 살살 빼준 다음에 자, 파츠가 하나 더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 파츠가 있거든요. 손목 파츠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 여기에 차이가 뭐냐? 자, 이렇게 넣어 주면은
여기가 안쪽으로 좀 더 말려 올라간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뒤쪽으로 후퇴된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요런 파츠가 하나 있었죠. 바로 엘드라 이제 그 얼티밋 이제 필살기를 쓸 때 요 파츠를 쓰는데, 좀 아쉬운 거는 여기도 이렇게 재조립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를 원래 아까 일반적인 손 파츠였죠. 자, 이 부분 아래쪽으로 이렇게 분리시킨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클리어 파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동봉이 돼 있습니다. 이왕 해줄 거 여기도 똑같이 클리어 파츠를 하나 더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드는데, 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엘도라 소울의 인지를 잡는 건 아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끼워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자 마지막 자 얼티밋 이 필살기 이름이 뭐였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마지막 이제 아디오스 아미고 했던 그 필살기를 이런 식으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꽤나 멋있긴 한데, 이왕 해줄 거 이제 원작에 있던 그 기술 말고도 이 설정상에 대놓고 이제 가오가이거를 이제 패러디한 기술이 하나 더 있다고 했거든요. 이름이 꽤나 길었습니다. 이게 이름이 여기 있네요. 지금 옆에 살짝 봤는데 엘 임페르노 이 시엘로라는 그 필살기 명이라는데, 이게 해석을 하면 결국 헤렌드 에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해줄 거면은 양쪽에 손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살짝의 아쉬움이 있네요. 자 그리고 아주 센스 있게 보시면은 뒤쪽에 굉장히 등짐이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포션용 파츠도 따로 제공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일단은 아미고를 이렇게 핑크 아미고로 분리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통째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로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빠지게 되죠. 자 여기서 머리만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잡고, 이거 볼 조인트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뺀 다음에 자 아까 빼놨던 요 프로포션용 파츠 여기다가 머리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요 상태에서 그냥 쭉 이 부분을 그대로 합치시키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안쪽까지 이런 식으로 이 안쪽에 조인트가 네 여기 있네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합체시켜 준 다음에 똑같이 킹카미고를 넣어주게 되면은 자 다리를 좀 앞쪽으로 떼주고 자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원작에 가까운 아주 멋진 형태의 엘도라5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요. 사실 이것도 멋있긴 합니다. 날개가 좀 더 앞쪽으로 밀착이 돼가지고 좀 더 이제 웅장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뒤쪽에 있는 날개가 확실히 더 커 보이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뒤쪽에 여기 이 아래쪽의 공간이 아예 없고 따로 가동이 되진 않기 때문에 뒤쪽으로 움직일 때 좀 거슬립니다. 이게 그래서 프로포션을 정말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밀착을 시켜주시고, 저처럼 좀 가동과 그리고 이 추가 파츠가 나오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요 파츠, 프로포션용 파츠를 쓰지 않고 요거 그대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기도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있죠. 여러 가지 기믹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예 그냥 이 엘도라 5에서 이 핑크 아미고를 떼준 다음에, 자 여기는 아까 파츠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파츠를 맞춰주고, 자 그리고 자 빼놓지 않았던 요 머리가 이렇게 나와줬는데, 여기를 자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 파츠를 자 이렇게 밀어서 여기를 살살살살 이렇게 귀 쪽을 잡고 이렇게 떼주세요. 여기가 살짝 위험한 게 보시면은 여기 볼 부분 여기 이 부분이 힘을 주고 이렇게 눌러버리면은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요걸 떼는 이유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요런 파츠 바로 이제 엘도라 4 상태일 때 머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제가 따로 먹선을 넣은 거예요. 자 흉터하고 여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자 아주 조그만 파츠 요 뿔 파츠를 이렇게 자 고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아직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 자, 이 상태에서 머리를 이렇게 끼워주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본편에 가장 먼저 나왔었던 바로 그 희마력이 없는 그런 초창기의 모습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 얼굴을 이 용자스럽다 그래가지고 이 마스크 형태보다 훨씬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뿔을 끼워줘가지고 용자스럽게 장식하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건 뭐 취향 차이니까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재현이 가능합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완전히 그냥 캐터필러하고 적용되어 있는 그런 다리이기 때문에 뭐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좀 가동을 살펴보면 일단 머리는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어가지고 360도로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요. 자,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따로 관절이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도 굉장히 많은 폭으로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조금 더 당겨줘야지 살짝 고정이 됩니다. 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어깨, 일단은 여기가 어깨 관절 그리고 어깨 장갑이 따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섭 없이 이렇게 움직여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팔은 안쪽으로 이렇게 위로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자, 팔을 좀 꺾어준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자, 안쪽까지 이렇게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도 이중 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위아래로 이게 따로따로 아주 자유롭게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살짝 불안하긴 한데 뭐 괜찮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자, 한쪽에 이 부분, 자, 여기는 축관절인데 축관절이 생각보다 뻑뻑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완전 접힘이 가능한 그런 팔꿈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주먹은 아까 보셨다시피 볼관절로 되어 있고 참고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따로 편손이 있기 때문에 편손으로 교체도 가능합니다. 자, 가슴 파기에는 이 날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따로 움직이는 이 힌지가 있기 때문에 가동에는 딱히 그렇게 막 큰 간섭을 주진 못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허리나 뭐 따로 상체는 움직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허리. 허리는 여기가 자, 이런 식으로 따로 이제 회전이 되는데 일단 구조 자체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지만 걸리는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그냥 포징용으로 이렇게 회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고 그리고 자, 팔을 살짝 올려서 스커트가 이제 프론트 스커트, 사이드 스커트 그리고 자, 리어 스커트도 이렇게 따로따로 가동이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자, 고관절은 정면으로는 요 정도까지 따로 이제 연장되는 기능은 없습니다. 자, 뒤쪽으로도 상당히 움직이긴 하는데 핑크 아미고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아요. 자, 옆쪽으로는 요 정도까지 옆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자, 그리고 당연스럽게도 이렇게 축관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무스하게 회전이 되고요. 자, 그리고 무릎은 한 번 그리고 자, 여기서 한 번 더 꺾이는 이중관절 형태긴 한데 이 형태 자체가 워낙에 조금 이렇게 투박하고 잘 안 되는 형태다 보니까 자, 여기에 좀 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90도 정도로 꺾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꺾이긴 하지만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딱 이 정도까지만 꺾어 주겠습니다. 참고로 안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자, 그리고 팔은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아주 힌지가 많이 연결되어 있죠. 꼭 그 슈미프에서 많이 봤던 SMP에서 많이 봤던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회전도 되고 앞뒤로 좌우로 양옆으로도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회전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접지를 위해서 옆쪽에 이 판넬이 따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 자체로 상당히 큼지막합니다. 거의 MG급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모드로이드 엘도라 5 리뷰였습니다. 자, 온갖 용자의 오마주가 잔뜩 들어간 이 정말 애정 넘치는 기체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제품을 만들 때도 이 다른 제품들보다 애정이 배 이상으로 들어간 그런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사이즈도 상당히 큰 편이고 이 완성도도 굉장히 좋은데 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라 하면은 역시 이 프라모델이라 몇몇 조인트가 살짝 불안해 보인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겠네요. 자, 그래도 이 정도면은 확실히 모드로이드 계열 중에서는 이제 손에 꼽히는 그런 명작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